그렇죠? 여기까지는 맛보기였고요. 박영진 가겠습니다. 자, 먼저 그렇다면은 맛보기로 또 못 잊게서 나 홀로 방구석에서 연습하던 전 개인기 없어요? 뚱이 하셨으니까 뚱이 나왔으니까 자, 스폰지밥 하겠습니다. 오, 스폰지밥! 아, 이거 멤버랑 러비티유 티 앞에서 말고 처음에 보는 기회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자, 보고 있어요? 잘했어요. 충분히 잘했어요. 아, 좋습니다. 아, 근데 또 그룹 밑에서 밤새서 성대모사 하다는 일각이 있잖아요. 아, 아, 그런가요? 네. 이런 이세는 멤버분들이 아, 네. 긴장 좀 풀리게 아, 네. 선배로서 네. 아, 뭐 성대모사 하나 해주세요. 야, 뭐가 있을까요? 아, 저는 그렇다면 뭐 노래로도 하고 막 하는 그러면은 아까 잠깐 흘러나왔던 우리 장범준 선배님의 한번 가보도록 이거 정말 이건 선배라고 정말 이렇게 작가님 좋습니다. 자, 가겠습니다. 이렇게 해야 여러분들이 긴장이 풀릴 걸 알기에 자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자 여기는 아닌 것 같고요. 저는 그렇다면은 다른 걸로 자 스폰지밥 나왔고 똥이 나왔으니까 징징이로 가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오케이 오케이. 징징이가 걸어다니는 소리. 아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여기까지. 아, 너무, 아, 아, 너무 쉽게 가는 거 아니에요? 아, 아 지금 손 떨리는 거 안 보여요? 아, 미치겠어요, 지금. 알겠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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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습니다. 좋습니다. 자, 네. 그러면은 지금부터 다섯 멤버가 릴레이로 성대모사를 해주시면 되는데요. 네. 꼭 사람이 아니라 동물이나 악기, 소리 등등 우리가 알만한 소리면 다 됩니다. 아, 좋습니다. 그럼 여러분의 끼를 마구 발산해주시고. 발산해주세요. 자, 그렇다면 리센의 성대모사 장인 원희씨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떤 성대모사죠? 저는 네? 화난 강아지를 화난 강아지 오, 좋습니다.